이거 또 이러네. 아, 씨. 잉크젯은 이게 문제예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퇴사하고 저는 혼자 일하면서 제일 서러웠던 게 복합기가 없는 거였어요. 회사는 항상 복합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옆에는 박스채로 A4 용지 한가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 신경도 안 쓰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한 번씩 출력할 때 딱 없으면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출력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보다는 좀 경제적인 잉크젯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잉크젯은 출력을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노즐이 막혀서 이렇게 출력이 안 된 채로 나오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노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는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요. 경제적이라서 잉크젯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잉크를 또 쓰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서 저는 노즐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아니, 잉크젯 프린터를 포기해야 될 시점인가? 그래도 출력물이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브라더 잉크젯 프린터, 그런데 이건 노즐 막힘도 걱정이 없고 9,900원에 7,000장이 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잉크젯 프린터는 브라더 T416W입니다. 일단 순백의 깨끗한 외관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프린터 하면 블랙 컬러에 급지 부분이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상 아래 숨기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올려두고 사용을 하니까 복사나 스캔 같은 복합 기능도 더 자주 쓰게 돼요. 프린터는 자주 바꿔가면서 여러 모델을 써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런 방식은 처음인데요. 급지되는 곳이 하단에 있더라고요. 덕분에 전체적인 부피를 많이 줄여서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들 수 있었습니다. 프린터 속도를 측정할 때 보통 PPM, Pages per Minute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속도를 측정하는 룰이나 문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력 품질이 좋지 않은 모드로 속도만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프린터 속도를 비교를 할 때는 IPM, Images per Minute이라고 국제표준 기구에서 정한 문서를 일반 모드에서 출력하는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제조사 제품과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브라더 T416W의 경우는 흑백이 16IPM, 컬러는 9IPM으로 잉크젯 중에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린터 첫 장 출력할 때는 노즐 준비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이 시간도 흑백의 경우 불과 6.5초거든요. 사용하는 프린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회사처럼 누가 잉크 떨어질 때마다 챙겨줄 게 아니라면 오래 쓰는 게 최고죠. 리필용 잉크 108ml 가격이 9,900원인데요. 이걸로 최대 7,500매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 장에 이게 말이 되나? 1.32원이라는 소리예요. 뭐 무한 잉크젯 프린터 효율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제가 학교 수업에서 면도기 회사는 나를 팔아서 돈을 벌고 프린터 회사는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럼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흑백 인쇄는 정말 효율성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컬러도 사실 큰 기대 없이 제가 갖고 있었던 파인아트 글로시 용지로 출력을 해봤는데요. 나름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물론 전문가급의 용지 프로파일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포토프린터를 별도로 개인이 갖고 있기는 좀 힘들잖아요. 뭐 보관하고 싶은 사진을 출력하기에는 용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새 프린터에 USB 케이블 꽂고 프린터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건, 맥이건, 또 스마트폰이건 쉽게 연결해서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사용하던 브라더 라벨기만큼 아주 쉽더라고요.
출력, 스캔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윈도우나 맥이나 iPrint&Scan 앱을 설치를 해주면 네트워크 검색을 통해서 사용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프린터와 스캔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만 깔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에어프린트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앱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기능을 한 곳에서 쓸 수는 있지만 아무 맥 기기에서나 단순하게 사용을 할 때는 에어프린트가 유용할 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요새 저는 대다수의 출력물이 계약서거든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계약서 날인 안 된 소프트카피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스캔까지도 굉장히 쉽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출력 후에 날인본 주고받고 나서는 쉽게 스캔을 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초반에 잉크젯 주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노즐 때문에 이런 프린트물이 나와서 골치 아프다고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 제품은 장시간 출력을 하지 않을 때는 한 달마다 자동으로 노즐 청소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잉크젯 대다수의 고장과 문제가 이 노즐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가정용 프린터 컨셉에 맞게 이런 부분까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추가로 잉크 주입할 때도 사실 무한잉크 프린터는 잉크를 넣으면서 좀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자연스럽게 꽂아주고 다 주입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빼낼 때도 자연스럽게 제거하면 이게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도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요새 꼭 프린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프린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가끔은 정부 24에서 증빙서를 뽑는 데도 없으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하나를 둬야 한다면 경제적이면서도 또 관리하는 데 따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할 때 당장 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브라더 T416W는 매력적인 옵션이에요. 진짜로 저 퇴사하고 프린터 세 번쯤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다 노즐 때문이었어요. 주변에 창업한 친구가 있다면 이거 선물하세요. 무조건 좋아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그리고 써보니까 급지 부분이 아래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올려두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종이 말리고? 근데 아래 들어있으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거 진짜 좋았어요. 종이 보관까지 생각을 한 건가?